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지만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반대 측의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찬성 측은 안전과 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고 반대 측을 설득했습니다. 전동은 기자입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반대 측 시민들의 요구로 열렸습니다. 환경과 경영, 학계,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모여 찬성과 반대 측 패널 각각 5명씩으로 구성돼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쟁점은 경제성과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 반대 측은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 훼손을 불러일으키고 정류장이 들어설 곳이 급경사여서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불산에 깃들어 살고 있는 동식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을 희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지주 지점이라든지 특히 그 상부 정류장 위치에 있는 그런 안반들 고각의 그 지형이 그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 이런. 또 케이블카는 적자를 일으키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선 반대 측이 제시하는 세 가지 쟁점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이 불가역적이지 않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케이블카 기술이 100년이 넘도록 축적됐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파괴를 한다는 어떤 기초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반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케이블카가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거나. 케이블카는 이미 150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저희보다 열악한 수직 절벽이나 암벽산 정상부에 이미 정류장이 설치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선 케이블카 그 자체가 가져오는 경제성을 넘어 찾아올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편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카 자체는 손실이 나더라도 케이블카를 찾아옴으로 생기는 지역 활성화나 지역 하다못해 와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도 생기는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지난달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여 년간 지지부진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엔 행정력을 집중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이번엔 난관을 넘어 착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